반응 달래. 반응 다르죠. 달래, 진짜 달래, 진짜 달래. 네. 거짓말이 아니야. 오, 지금. 되게 신기하죠? 네. 있습니다. 오늘 차량은 레이고요. 차량이 이 차가 이제 몇 년식 차량이죠? 14년식이요. 14년 차량이고, 이제 거의 9만 가까이 타신 차량이고요. 오늘 이제 유튜브 한 진짜 많이 보시고 저희 방문 어렵게 해주셨어요. 이게 강풍을 뚫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구간은 거의 시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저희 고속 구간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요, 이쪽으로 저쪽 요쪽 저쪽 예, 직진으로 네.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느낌이 확실히 다르시죠? 진짜 틀려요. 진짜 틀려. 근데 이렇게 이 차량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의 레이싱 카로 다 개조된 상태에서 오신 차량이라 더 아마 민감하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전 차량에도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 다 빼고 가져가셨을 거예요. 그 차주님이. 그리고 이제 사장님께 된 거죠. 그것도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이렇게 변경하시겠다, 차를 바꾸신다 하면은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전 장착 해드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근데 관 틀리는 거는 그건 또 세부적인 내용이 좀 있긴 한데요. 저희가 그럴 때는 거의 만 원만 추가받고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마르기 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해드리긴 해요. 근데 관이 똑같으면은 거의 뭐 정말 완전 이거 계속 쓸 수 있는 거라서 이전하시면은 훨씬 좋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차 한 5년은 가지 않을까. 최소 5년 폐차할 때까지. 예. 아마 추가로 차를 사지 않는 이상에는 네, 아마 놀러 오시면 좋아요. 네. 이렇게 차를 좋아하시는 것 같으셔서 저희 대표님 원래 이렇게 테스트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지니까 정말 이게 말 표현이 재밌어진다는 표현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이게 웃음밖에 안 나와. 그렇죠? 네, 진짜로. 왜냐면 차주님들은 자신의 차량 상태를 아잖아요. 이 답답하고 안 나가고 한 걸 아는데 이쪽 이제 천안 진천 방향으로 네. 예, 우측으로 빠질게요. 네, 가속방지턱에서도 살짝 불어나시겠어요, 이쪽에. 네. 이제 차가 너무 내려가 있으면 이게 좀 단점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차체 내리는 게 고속 주행할 때 좋게 하려고 내리는 거거든요, 차를. 네. 이분 전 차주님은 엄청 달려왔던 분인 것 같아요. 이제 이쪽에서는 쭉 고속으로 밟으셔야 돼요. 그거 없어졌다. 기아 변속 할 때. 예, 그거 네. 굴 뜨는 거. 한번 네. 그거 하는 거 없어졌어요. 되게 신기하죠. 이렇게 막 반응 빠르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막 시원해요. 근데 대부분 이게 말씀 잘 안 해주시거든요. 그냥 혼자 아시는 거예요. 혼자 달라진 걸 혼자 아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정말 이게 짜고 치는 고속이 아니라고. 아, 진짜 이렇게. 이게 짜고 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처음 뵈는 분한테 이렇게 어떻게 뭐 이거 달라졌죠 이렇게 말씀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 고속으로도 한번 밟아보셔야 돼요. 여기 카메라가 있는 자리에 없더라고요. 아, 없어요? 네. 저희가 테스트 구간이 이쪽이에요. 네. 저희는 두세 바퀴를 돌거든요. 네. 장착 이렇게 다르게 할 때마다 테스트를 해봐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대표님이 만드시는 것도 장착해보고 하고 하는데요. 아직은 다 실험 단계라. 아, 지금 장착한 내용을 말씀 안 드렸는데요. 지금 마류기는 4개 장착했고요. 이제 라파는 6개, 그리고 블루바이 하나, 접지는 따로 안 했습니다. 이렇게 장착하고 나서 이제 사장님께서 또 원하시는 게 있으면 추가 장착하셔도 되는데 저희 대표님은 추가 장착은 거의 원하지는 않아서 우선 이 상태로 타고 오시고 나서 해보시면 나중에 이제 또 진짜 원하시면 그때 장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웬만한 차에 밀리지 않아요. 네. 저희는 일부러 연비 주행하느냐고 일부러 좀 안 밟거든요. 네. 그래서 막 차들이 저희를 비켜가요. 네. 근데 저희 고속 주행 한번 밟으면 못 쫓아요. 저희 그거 좀 신나요. 바람만. 그리고 이제 항속도 해보시면 좋아요. 이거는 항속 주행하시는 거는 이제 엑셀을 빨리 떼셔가지고 하면은 항속 주행은 아무래도 연비에 많이 도움이 되는 거라서 항속 주행을 많이 권해드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급발진처럼 나가더라고요. 이게 빡 나가버리니까 브레이크도 더 세게 밟고 해가지고 전 연비 주행이랑 거리가 먼 주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습관만 드시면은
이제 황속으로 운전 잘 길들이시면 정말 연비에도 진짜 많이 도움이 되죠. 너무 좋으셔서 말씀해 주신 거죠? 느껴보시느냐고. 네, 지금 느껴지죠. 네. 저쪽 호두과자 있거든요. 호두과자에서 호두과자 지나서 오른쪽으로 빠질게요. 네. 저희가 원래 이 장착하고 나면은 한 30km에서 50km 정도 주행을 하시는 게 좀 더 좋고요. 그 E2ID는 거의 300에서 500km 타고 나면은 변압감을 느껴준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근데 저희 거는 여기 지금 이 구간이 한 11km에서 12km 정도 되는 구간이에요. 이거 없어요. 네. 그 저희도 쭉 가죠. 그 가끔 근데 뚜껑이 열릴 때는 있어요. 네. 그땐 좀 조심해서 가죠. 이쪽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내려가실게요. 이쪽이야. 이제 반대편 차선으로 이렇게 좌회전해서 유턴식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쪽 차선으로요. 근데 이 구간이 딱 저희한테 테스트 구간으로 좋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진짜, 밟으셔야 돼요. 네, 쏘기도 좋고. 네. 이제 이쪽에서 좌회전으로 네. 올라가실게요. 이런 오, 언덕에서도. 네. 아, 틀려, 틀려. 진짜 틀리다. 그 내려가실 때 아마 이 변화된 거를 충분히 만끽하시면서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어, 진짜 틀리네, 올라갈 때. 올라갈 때 힘을 받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나중에 좀 이게 라파는 먹는데 한 15일에서 30일 정도 걸려요. 네. 와류기는 거의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데 라파는 차량에서 이제 먹는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라파가 이제 자질 잡으면은 좀 더 효과가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이게 먹는데도 기간이 있는 그 부분도 꼭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하루 좋아진다고 한 건 다 거의 좀 뻥이죠. 근데 마류기는 장착하면은 바로 즉각적인 엑셀링으로 반응이 바로 와요. 그래서 대부분 라파는 나중에 느끼시고 마류기는 엑셀링이 달라지기 때문에 바로 아세요. 그래서 차가 부드러워지고 민첩성이 좋아졌네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게 마류기 역할이 큰 것 같고요. 라파는 이제 차량 상태가 되게 컨디션이 되게 좋아져요. 그러니까 라파는 한 15일에서 30일 정도 걸리니까 그것만 좀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차의 즐거움을 계속 만끽하시면서 내 차가 이상한 게 아니고 달라진 거죠 정말. 네. 좋게 달라지는 거라서 연비도 분명히 효과가 있고요. 근데 너무 밟고 다니시면은 연비는 떨어집니다. 네. 아 근데 그렇게 밟았는데도 지금 연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신기하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한번 고속 주행할 때는 한 180 밟거든요. 그럴 때는 떨어지죠. 근데 거의 저희 차량에서는 100km 정도, 100에서 120km가 가장 연비가 잘 나와요. 저희 거에는. 이게 차량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힘들어하는 게 없네. 그렇죠. 네, 진짜. 차가 힘들어하는 게 없어요. 되게 잘 나가니까, 네. 이제 광고 멘트가 딱 떠올라요. 밟을 때 밟아주고, 쓸 때 딱 서야 되는데, 네, 진짜, 네. 보통 차량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밟아도 안 나가고, 브레이크 밟으면 안 멈추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저희 거 달아놓으면은 그게 딱 그 선전이 와닿아요. 이제 이쪽에 우측에서 성안으로 빠질게요. 예, 근데 정말 거짓말은 안 하거든요. 저희가 거짓말 할 수 있는 그게 성격들이 못돼서 정말 신기하죠. 진짜 신기해. 그래서 대부분 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죠. 돈 쓴 값어치를 하는구나. 그래서 단방에 커브가 있습니다. 이쪽 성안에서 내려가실게요. 구간이 너무 짧게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너무 빨리 갔다 온 것 같은데. 근데 어차피 좀 집이 좀 멋이니까 네. 그때 충분히 느끼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테스트 할 때는 말씀드렸듯이 30에서 50km 정도는 테스트 하시는 게 훨씬 나으니까요. 네. 그렇게 정도 밟고 가시는 게 훨씬 좋아요. 어차피 한 100km 이상은 오셨잖아요. 훨씬 오래 걸렸죠. 한 130? 예, 그쵸. 네. 네, 왔다 갔다 하시는 이게 달아놓으면은 주유비도 이제 그만큼 아낄 수 있는 거라서 연비가 진짜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럼 이제 왔다 갔다 해도 기름값이 안 아까우실 거예요. 여기서 천천히 가는데도 차가 그냥 가요. 밀고 가죠. 네, 이게 항속이에요. 진짜 가. 예. 네. 그 항속 주행이
그 연비에 가장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이쪽 좌측에.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가네. 근데 대부분 이게 차주님이 아니시고 처음에는 영상 봤을 때는 다 거짓말로 거의 한 70%는 거짓말로 생각하세요. 네. 근데 저희가 이게 짜고 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딱 시원시원하게 해주시면 좋은데 혼자만 웃으시면서 운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오시면 그러시면 좋은데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어렵거든요. 말씀을 조심해서 하는데 사장님께서는 제가 막 너무 즐겁네요. 이렇게 바로 말씀해 주시니까. 아니 진짜 차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진짜 괜찮죠? 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사기치는 게 아니라서 네. 그냥 연비는 10% 이상은 좋아진다고 꼭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연비는 그러면 기름값이 확 떨어지죠. 연비 또 올라갔네. 그쵸? 네, 또 올라갔어. 근데 이 구간에서는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원래 솔직히 여기는 가속방지턱이 너무 많아서. 네. 근데 이게 점점 변합니다. 정말 이상한 그게 이상한 거죠. 차가 좋아지는 게 이상한 거죠. 원래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 저희 것도 막 이렇게 다 빼고 테스트하느냐고 원래대로 빼면요. 와 진짜 바보 돼요 차가. 뭐 이게 거짓말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신기하죠. 아 진짜. 네 이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마지막에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만. 아 진짜 이거 좋은데 장착하세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래요 진짜. 그쵸.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잘 편집해서 영상 거의 저희 편집 안 하고요 거의 통째로 올려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네. 네, 감사했습니다.